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 한글 발음으로 이제 성자, 우리 뭐 성공이라 할 때도 이 성자를 쓰는데 이 성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자에는 그 이 본성 성자, 또 성시 성자, 그 다음에 성스러울 성자, 정성성자 이런 게 있죠. 정성성자 있는데 이 밖에도 뭐 성자라는 것은 뭐 인간의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흔히 뭐 그 문장을 구성하다 할 때 구성도 있고 자연의 생성도 있고 그죠? 생성, 구성, 생성 또 어떤 뭐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 인간의 완성이냐 이렇게 여하튼 이 성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 본성성, 성시성, 성스러울성, 정성성을 이제 이야기한 이유가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성성자. 그 다음에 이제 성시성자. 그 다음에 그 성스러울성자죠, 이게. 그 다음에 정성성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성, 성시성, 성소로성. 이게 문명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성은 뭐 본래 이제 본성이죠. 자연이죠. 본성. 자연에서 출발하니까. 이거는 뭐. 이게 이제 문명의 이제 초기 그 고대 문명에 들어가면 이 본성성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문화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 성역신앙이라고 있어요. 성역신앙. 우리 시골에 이제 가보면 뭐 저 그 흔히 뭐 암바위, 숯바위 이런 게 많죠. 암골, 숯골이라든지 이 암수관계, 성역이라 암수.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인간이 그 인구가 적을 때는 인구의 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죠, 환경에 따라. 그래서 어쨌든 자기 인구를 늘리고 가족을 늘리는 게 아주 뭐 소원이죠. 그래서 뭐,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자식 낳아달라고 뭐 하늘에 빌고 하는 게 뭐 기도의 뭐 근본 아닙니까? 근본. 근데 이제 성시성은 이게 사실은 성시라는 게 나중에 뭐 시족사회, 부족사회 이런 게 되지만 뭡니까? 성씨라는 게 이게 왕조와 관련되는 거예요. 왕조. 왕조. 우리가 흔히 왕조라지 왕조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어떤 그 권력자가 권력 왕이라는 자가 그 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죠, 왕이. 왕. 이미 성씨가 들어가면 이제 왕조라는 게 이제 권력적 의미가 들어가죠. 권력. 자, 왜냐하면 그 성역 신앙은 인구와 인구가 중요하죠. 인구를 일단 늘려야 되죠. 인구를. 인구를 늘려야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구를 늘리면 그 인구를 다스려야 돼. 이 정치죠. 그래서 어떤 그 정복자, 특출한 어떤 정복자가 왕이 되어서 그 성씨의 왕조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왕조는 그런 어떤 정복 영웅의 그 영웅이 이제 개국한 거죠. 사실은. 특히 이제 뭐 개국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작은 집단을 큰 집단으로 계속 만들면서 부족 국가가 국가가 되고 뭐 제국이 되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씨입니다. 성씨. 그 왕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왕조 사회가 이제 전제주의 사회인데 전제주의 사회가 이제 그 이제 제국주의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매일 전쟁을 하고 정복하고 하니까 그 고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 아니에요, 백성. 그래서 그 이 왕조의 권력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는 게 이제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내성 외왕. 그 왕이더라도 바깥으로는 왕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갖더라도 안에 성품이 성스러워야 돼. 이 내성 외왕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이상적 인간상이야. 이상적 인간상이란 말이야. 인간상이라. 너무 그 권력에 의해서, 너무 권력 그 지향,
너무 권력 지향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이 필요는 한데 이상적인 현상이에요. 이 내성외향이라는 게 사실은 좀 더 올라가면 우리가 신이라는 것도 뭐 주체적, 주객, 이상적, 주체와 객관이 이상화된 것을 그 신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뭐 그런 것의 이제 일부죠. 내성은 이제 자기 내면이죠. 외왕은 밖으로 왕천할 수 있는, 안으로 성인의 성품을 지니고 밖으로 왕천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문명과 관련이 되는데, 이 성스러울 정성성자는 뭐냐면 흔히 뭐 중용의 대표적인 얘기인데, 이 정성, 우리 흔히 정성성자라고 그러죠. 이, 여러분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지극히 성실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인간도 열심히 일하지만 자연만큼 끊임없이 일하는,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수행하면서 이끌어 가잖아요. 자연은 계속 되잖아. 자연을 문화와 결부해서, 인간의 행위, 그죠? 문화와 결부해서 말하면 결국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용의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죠? 이 중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따지자면 전부 한글 발음은 성인데, 이 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네 단어가. 그래서 이 문명이란 게 지금 설명한 것 마찬가지로 자연에서부터 왕조를 만들고, 왕조의 문제점을 통해서 또 내성외향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배운 게 결국 성실합니다. 중용이다. 이게 중용을 다시 말하면 중도라 할 수 있다. 중도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지금 이야기한 이 네 단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문명을 이루는 이제 네 개의 근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2010년에 성인류학이라는 걸 이제 발표했는데, 그 속에 이제 네 가지의 그 상호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은 본성, 욕망, 성 역시는 인구 생식이 중요하고, 이름 성은 성시, 왕, 재정일치, 부족 국가, 성소를 성자, 는 이제 재정 분리 시대에 들어가면서 큰 국가를 만들려면 왕이 말이죠. 덕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많이 따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실은 그 자연, 천지인은 성실하지 않은 게 없어. 그 자연을 본받으면 일종의 그 인간의 도덕이라는 게 사실 자연을 본받는 거야. 자연의 성실함을 본받는 거란 말이야. 본받는 거. 그래서 이 성자를 가지고 인간의 이제 문명의 변천과 특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외향이라는 것은 이제 장자편에 나오는데, 결국은 너무 권력 경쟁이 이제 치열하니까, 밖으로는 왕천하, 왕노릇을 하면서 안으로는 좀 더 덕성을 갖춰야 돼. 성인이 되어야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성외향이라는 인간의 이제 이상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자를 가지고 이제 문명을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간들은 지금 사람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모든 인생을 걸고 장관한테 인생을 걸고 그러지 않잖아요. 왕, 귀족 이래 있지만은 그들에게 다 이제 자기 삶을 맡기지 않는다고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는 인간 각자가 주인이 돼야 이런 과정을 다 겪어. 각자가 주인이 되고 동시에 각자가 성인이 되어야 돼요. 각자가. 성인은 매일 남이 성인이 되고 성인을 바라보고 따른다. 그것만 해가지고 이제는 안 돼요. 이제 이 인간의 문명이 워낙 이제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각자가 스스로 되지 않고는 이걸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중용의 정성성자, 이 자연처럼 부지런하게 자연의 도리, 이치를 다하고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성스러울
정성성자가 사실 친 것 같아. 그래서 중용은 성을 가지고 지성여신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다 이런 말을 해. 신과 같다. 이 정성성자는 자연을 이야기하고 자연의 정성을 이야기하고 이 성자는 신과 같다. 어떻게 보면 지성여신이 되는 거야. 지극한 정성을 가질 때 인간이 다 각자가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야. 그 인간이 뭐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스스로 신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야 신을 아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인간이 새로운 하나의 그 인간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때 중용의 그 정성과 신, 지성 여신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단어가 인류 문명을 이제 이끌어 가는데 큰 지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본성성자부터 이제 좀 종교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본성에 도달하는 게 불교적으로 나는 부처다 뜻이야. 본성에 도달하는 게 부처야. 본성에 도달하는 게 흔히 뭐 이것을 뭐 그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예를 들면 뭐 그 열애장 열애라는 게 이제 부처 아닙니까? 열애를 각자가 품고 있다. 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만물만신이기도 한데 이거는 흔히 개인의 자성, 자아적 자성이 아니라 무자성, 자아가 없어야 돼. 무아에 가까워야 된다. 무자성, 무본질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나는 성이라는 게 나는 왕이다 뜻이야. 나는 부처가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할 때 성신 성자를 쓰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의미가 있고 왕은 항상 겉으로 통치만 하는 거 내성 외왕. 안으로 덕성을 가지는데 이걸 또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전륜성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아, 킹 오브 킹이라고 하잖아요. 전륜성왕이. 물론 뭐 정치적 권력자한테 그 예수가 대항하다가 죽었지만 결국은 그 내면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비록 자기가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게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성수를 성자는 나는 신이다, 나는 부처다 이런 말과 통해 신과 물이 하나고 이게 자성이고 자신이고 스스로 신이 되는 거. 이게 자각이야. 자각이 자신이고 자신이 자성이고 자성이 신불이라. 그러니까 성스럽다라는 게 성인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신이다, 부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정성 성자는 자연이죠. 자연은 결국 도인이야. 자연을 거꾸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도인이야. 도인이라는 건 자연에 가장 가깝게 사는 삶이라. 그런 게 이제 보면 이제 자연에서 자기 중용, 중심을 찾고, 마음에서도 중심을 찾고, 이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걸 알고, 이런 게 이제 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진이란 것은 이 속을 좀 관통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진리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위와 마찬가지로 표현하면 진리다. 진리. 혹은 진법이다. 진리를 진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법과 리가 이제 같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뭐, 사회적 법, 헌법이나 법률 이런 것과 다르죠. 그건 실용적인 거고, 이때 법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나 진법이라 말할 수 있죠. 결국 이 이제 다섯 가지 그 참진자까지 포함한 다섯인데, 이것이 다 하나로 관통하는 겁니다. 하나로. 부처다, 왕이다, 신이다, 부처다, 도인이다, 진리다. 이게 다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하나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인간들이 각자가 이제 성인이 되어야 돼요, 각자가.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지. 어떤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평화가 달성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옛날의 이야기야, 이제는. 위대한 영도자가 나왔다. 평화가 달성된다. 그런 일은 없어, 세상에. 인간 각자가 성실하게 도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유불선 기독교를 아주 쉽게 한번 또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각자가 도인이 되거나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유교라는 것은 이슬류와 같아요. 이슬류. 뭐 한자는 다르죠. 유교는 유교다 했을 때 발음은 같은데
그 유교가 그 유자가 있을 유자로 유교는 뭐 있는 것을 가지고 교를 통하는 거야. 불교는 뭐야? 불자는 같죠. 아니불자와 통하는 거야. 불교는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아니불자로 통하는 게 또 불교야. 선교는 뭐야? 선교. 선교는 착할 선자를 추구하는 거야. 사실은 크게 보면. 그래서 그 유교는 유교다 이랬을 때 같은 발음이지만 한자가 다르죠. 이슬유, 아니불자, 착할 선 이렇게 이제 통한다고 보고, 도교는 이제 무자를 중시하는 종교라. 무자. 무의자연, 무의자연, 무자. 존재는 무다. 이럴 때도 도교죠. 그래서 기독교는 오히려 흔히 기독교 선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 선교 있죠. 기독교 선이라고 볼 수 있어. 기독교 선이 이제 선을 가지고 현상학적으로 말하는 게 기독교야. 자연과학은 자연의 현상학이듯이 말이죠. 그거 같은 겁니다. 도교는 또 도교의 핵심이 선도야. 선도죠. 도를 선도의 도자를 따서 교를 만든 게 도교야.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런 종교를 바라볼 때 자연의 본래적인 것을 토대로 자연을 설명할 때는 유교는 이슬유자 유, 불교는 아니불자 불, 선교는 착할선자 선이 될 수 있고, 도교는 또 없을 무자를 중시하는 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독교도 기독교 선으로 볼 수 있고, 자연과학도 자연을 현상학적으로 바라볼 때 자연과학이 돼. 도교는 선도의 도를 다시 교로 만든 게 도교야.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 교회의 핵심을 바라보는 얘기죠. 어떤 종교의 핵심을 이렇게 꿰뚫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종교의 일이 관지하는 종교를 관통하는 인간이 될 수 있고, 이걸 관통했을 때 각자가 성인이 되고, 각자가 도인이 되고, 각자가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그 문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뭐 아시다시피 그 유불성 기독교가 아마 전부 알려져 있고, 고등 종교 전체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 시대적 그 소명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한글로 성자와 이 여러 그 고등 종교의 교라는 것이 전부 다 서로 통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자연적 존재인 인간이 존재로부터 그 역사적 존재, 현상학적 존재까지도 커버하면서 안에 각자가 성인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각자 성인의 시대라는 걸 이번에 성자와 교자 종교 이거 색다른 해석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다, 각자가 세계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각자가 주인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글로 성자와 교회의 어떤 그 한자를 바꿈으로써 그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